큐레이터 1호, 차의대 통합의학대학원 교수. 네, 이력이 다양한데요. 아니면 몇 개를 집하려 하는 거야? 그럼 일주일 내내 촬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평균 2회에서 4회까지 방송이 매주 있는데 그걸 4년 동안 계속해왔는데 이게 아침 방송이라 사람들이 아줌마들은 엄청 알아보시는데 학생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처음에 나도 헬스 큐레이터 들었을 때 약간 헬스와 큐레이터가 이렇게 만난 거잖아. 그러면은 뭐 헬스 트레이너인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의아했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게 된 거야? 헬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헬스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도 많은 자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보통 큰 근육 운동이나 몸을 만드는 운동에 치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그 운동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꿔보자 해서 약간 영양, 건강 이런 거에 아주 전문적으로 세분화돼서 그 모든 거를 관리하고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게 이제 헬스 큐레이터다라고 해서 그걸 만들게 됐는데 전 국가대표 선수야. 나는 진짜 선수인지 진짜 몰랐거든. 언니. 어떻게 이 호리호리한 체력의 선수가 될 수가 있을까? 그때 유도 국가대표 선수.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반에 남자애들을 막 싸우면 다 이기고 막 그러니까 얘는 물건이다. 그래가지고 전문적으로 하게 돼서 그냥 한 세 달하고 시합 나갔는데 서울시에서 1등 해버리고 한 달 더 하고 나갔는데 전국대회에서 1등 해버리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또 국가대표까지 하는 영광을 또 안게 되고 이게 진짜 정말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얘긴데 고등학교 때 한창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막 이제 자꾸 막 뒤지작뒤지작하고 하는데 나랑 같이 운동한 선수도 아닌 다른 팀 선수가 내 다리로 떨어지면서 다리가 완전히 꺾여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부러졌어 다리가. 어떡해. 근데 나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뿌직한 느낌이었는데 아프다는 느낌보다 공포, 충격 이게 더 커서 그 무릎에 대한 느낌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의사가 얘는 무릎 못 쓰겠다 했는데 그걸 내가 재활로 극복을 해갖고 지금 다시 일어서게 된 거고 그때 가을이었는데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걸 보고 어린 나이에 처음 그 좌절감을 맛보고 그래서 내가 아직도 가을이 낙엽만 보면 무릎이 시큰시큰해. 현재 지금 저한테서, 그러니까 제 밑에서 운동 치료나 이런 운동 재활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처음에 내 회원이었어, 언니. 그래서 척추가 이렇게 휘어갖고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학생이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운동으로 좀 교정을 해놨더니 이 학생이 자기는 운동으로 이게 갈비뼈가 높이가 분명히 달랐는데 이게 높이가 맞아지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는 거야. 그냥 엄마가 하래서 했다는 거야. 근데 자기 너무 신기하니까 이걸 배우고 싶다고 저한테 와서 지금은 제자가 돼서 지금 차의대 우리 통합의학대학원에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이 하나 있고 그 학생 말은 너무 좋은 게 내가 의사가 아니어도 내가 정말 무슨 약사가 아니어도 간호사가 아니어도 어떤 올바른 운동으로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 일단 이런 헬스 큐레이터라든지 운동 재활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먼저 해부학이나 생리학 같은 거를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이런 관련 분야에 아니면 또 스포츠 지도사나 이런 자격증을 따서 일단은 근육 운동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재활 운동에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게 밟을 수 있는 전문적인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전문적인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약간 생활 속에서 좀 습관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 팁이 있을까? 한두 가지 팁은 뭐냐면 항상 허리가 긴장한 자세를 유지하라라는 거예요.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만 앞으로 쭉 올려주고 허리가 긴장한 상태를 유지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되게 좋아요. 아랫배, 허리, 골반 다 당기거든요. 다이어트를 따로 할 필요도 없고 체형이 굉장히 예뻐진다는 거. 많은 분들이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시면 주사를 맞아야 되나 약을 먹어야 되나 아직도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주사나 약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근골격계, 목이나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골반이 틀어지는 등 이렇게 근육이 필요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근육을 올바르게 잘 키워주면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연치유, 우리 몸은 자연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근육량을 잘 끌어올리고 그리고 혈관순환이 개선되고 몸의 올바른 장기의 기능들이 잘 제 역할을 한다고 하면 내 몸은 그 어떤 약을 먹은 것보다도 천연 보약으로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꼭 기억하셔서 운동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